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포시의 대표 리포터 발로 뛰는 김포터의 김포터입니다. 오늘은요 이 올해 3월 31일 제25회 김포 시민의 날을 맞이해서요 제가 직접 김포 시민분들을 만나 뵙고 다양한 주제별로 김포시의 어떠한 점들을 바라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이렇게 아드님이랑 같이 쇼핑 나오셨어요. 네네. 이러한 분야에서 이러한 점은 좀 보완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바라는 점도 있을 것 같아요. 가족들하고 이렇게 같이 나왔을 때 김포에 캠핑장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예약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캠핑장 사이트도 많이 좀 넓혀주셨으면 좋겠고 가족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골드라인이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요. 복잡하고 숨쉬기 힘들어요. 뭐 지금 5호선 당겨온다고 말은 많이 있는데 빨리 시행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오늘 날씨도 좋고 두 분이서 누가 봐도 뭐 커플인 것 같은데요, 맞죠? 네네. 커플이에요? 네네. 얼마나 되셨어요? 하나, 둘, 셋! 우리 일정을 딱히 안 세워가지고. 김포에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는지. 요즘 출산율도 낮고 근데 김포가 살기 좋은 도시인 만큼 이제 아이를 기를 수 있는 환경이 더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통 가운데 보면은 비행기가 있는데 비행기까지는 필요 없고 대중교통 수단들을 좀 더 좀 많이 늘려줬으면 좀 고맙겠습니다. 우리 지하철이 가장 그 효율이 좋을 것 같아요. 아기 데리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또 요즘 다 맞벌이니까 주말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멀리서부터 보는데도 굉장히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 다양한 키워드가 있거든요. 공원부터 육아부터 굉장히 다양한데 왜 복지라는 키워드를 뽑아 주셨을까요? 이제 김포에 이제 많은 시민들이 지금 유입되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그런 만큼 좀 더 이렇게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김포에 대한 이미지를 더 좋은 이미지로 심어지려면 네. 복지 쪽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 김포는 대부분 네, 직장이 김포에 있는 게 아니라 서울이나 뭐 인천이나 이런 쪽으로 직장을 많이 다니고 네, 그래서 기업이나 이런 일자리가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교통을 뽑았는데 지금 마산역에 거주하고 있는데 마트를 가고 싶어도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해야 되는데 마땅한 그 노선이 조금 여의치가 않은 것 같아요. 일터 자리도 같이 함께 예, 가깝게 예, 마련되면 예, 안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그 차도 많이 움직이고 그러니까 사고를 이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교통 시스템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직원도 이제 뭐야 골드라인 타고 다니는데 두 명이 다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를 가져오는 것도 막 문제이고 주차난도 있고 해가지고 그 얘기를 계속 듣고 있으니까 네. 좀 쇼핑몰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쇼핑을 하려면 최소한 김포를 벗어나야 되니까 그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경제가 안 좋아가 다 먹고 살기 힘들고 하기 경제가 펄펄 좀 잘 돌아가면 좋겠죠. 서울이나 지방 쪽으로 가는 그 생활권이 그러니까 교통편이 좀 어떻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유롭게 살기는 좋은데 문화센터나 이런 쇼핑몰이나 중점이 될 만한 그런 센터들이 더 많이 있으면은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출퇴근하면서 드리는 시간들이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출퇴근 시간으로 드리는 시간들이 줄면 보통 자기 생활에 더 투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청소년 아이들이 특히 놀이공간이 많이 없는 거 부족한 것 같아요. 주거 지역에 아이들이 이렇게 맞고 뛰놀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지하철이 지금 골드라인이 있긴 한데 2량짜리밖에 아니라서 사람들이 출퇴근 시간을 되게 힘들게 다녀요. 그래서 5호선이 빨리 연장이 돼서 사람들이 교통을 편하게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김포에 가장 필요한 건 교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포하면 떠오르는 게 신도시이기는 한데 그게 조금 잘 이렇게 되지 않았던 부분이 가장 큰 이유가 교통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김포에서 서울로까지 들어오는 교통수단이 너무 다양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가장 필요한 게 교통의 어떤 확장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25회 시민의 날을 맞이해서 직접 시민분들을 찾아뵙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시민분들의 바람대로 더욱더 시민을 위해 발전할 수 있는 70도시 김포를 기대하겠습니다. 50만을 넘어 70만을 향해 도약할 김포!
김포의 25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